대략 3년 전부터 중급형 이상의 메인보드에는 2.5기가 지원 랜카드랑 2.4기가 지원 와이파이 6 랜카드가 내장이 돼 있어요. 062에서 160MHz를 지원을 해야만 2.4Gbps로 연결이 돼요. 그런데 제 062는 에이수스 AX5506이라 유선 연결도 1Gbps, 무선도 80MHz만 지원해가지고 1.2Gbps로 연결이 돼요. AX4200Q? 1포트 2.5기가 지원에 램포트 하나 따로 2.5기가 지원? 와이파이 160MHz도 지원? 이게 카카오페이로 세일하면은 거의 10만원? 그래서 샀습니다. 진짜 중국 내수로움 제품들은 어떻게 이 가격에 팔 수가 있는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2.5기가 1포트랑 2.5기가 램포트 하나 따로 달려있고, 오 USB 3.0 단자도 있으니까 가니나스도 쓸 수가 있고, 원래는 이거 AX4200Q 사기 전에 AX57 이거 5만원에 나왔길래 우와 160MHz 이제 나도 써야지 그랬는데, 2.5기가 램포트에 가니나스까지 이게 되니까 아 이거 AX57 이거 괜히 사가지고 이게 바로 중복 투자. 메인 컴퓨터로는 2.5기가 램포트에 물려놓고 나머지 무선 기기들은 와이파이 6로 연결해 놓으면은 과연 어느 정도의 속도가 나올지, 내부망으로 니어바이 쉐어를 다운로드 받으면서 스팀으로 동시에 다운로드를 해도 램포트 병목이 하나도 없을 거니까 이것이 이제 저와 함께 할 공격입니다. 디자인을 보면 정면은 이렇게, 아랫면은 이렇게, 뒷면은 이렇게, 옆면, 그리고 반대쪽 옆면, 1포트 2.5기가, 그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램포트 2.5기가, USB 3.0 가니나스. 이게 어떻게 10만원에 나올 수가 있지? 진짜 중국은 알 수가 없네요. 랜 케이블 6가 들어가 있고요. 110V로 연결되는 아답터가 들어가 있는데, 역시나 센스 있는 판매자는 이렇게 220V 아답터 요걸 같이 주고요. 아답터 스펙은 12V에 2.5A 프리볼트로 돼 있네요. 컴퓨터에 달려있는 유선 인터넷을 뺀 다음에 원래 사용하던 AX55랑 연결해보면 와이파이로, AX201 칩셋은 스펙표에 보면은 062가 160MHz를 지원하면은 2.4Gbps로 연결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용하는 AX55는 80MHz만 지원을 하니까 연결된 대역폭을 보면은 대략 절반인 1.2Gbps로 연결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160MHz로 연결하면은 진짜 이게 2.4Gbps로 대역폭이 되나? 이제 교체를 해볼까요? 그래도 이제까지 거쳐간 062 중에서 이 AX55가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이상하게 저는 이거보다 비싼 걸 쓰면은 좀 끊기는 게 있었는데 AX55 이 녀석만 끊김없이 잘 돌아갔어요. AX4200Q 이것도 이렇게 매달아야 되니까 케이블 타이는 언제나 답을 알고 있습니다. 좋아. 됐다. 설치가 끝났고, 깔끔하네. 이쪽에 2.5기가 램포트에는 쭉 연결해서 밑에 선 쭉 가서 이렇게 선 가서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네. 메인 컴퓨터에 이렇게 연결이 된 거고, 에이수스 라우터 앱 실행을 하고, 조금 내렸어, 체크하고 동의, 밑으로 내렸어, 저는 일단 동의 안함, 위험을 이해했습니다. 새 라우터 설정 위에 거 누르고 위에 거 선택하고 확인, 메뉴에 허용, 카메라 활성화 메뉴 스캔이라고 있죠. 이걸 누르면은, 허용 누르면 카메라가 실행이 되는데 이걸 활용해서 이쪽 062 뒷면에 여기 QR코드가 있는데 이 QR코드를 이렇게 읽히면은 이 네트워크에 연결하겠습니까 뜨거든요. 확인 누르고 연결, AX4200Q 이렇게 인식이 되죠. 시작하기 누르고, 기본적으로는 2.4기가 5기가 신호가 한 가지로 합쳐져 있어요. 보통 이렇게 되면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분리, 2.4기가 신호 이름 비밀번호, 5기가 신호 이름 비밀번호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돼요. 비밀번호까지 입력한 다음에 다음, 관리자로 로그인할 때 쓸 아이디랑 비밀번호 적용 누르고 저장, 원격 연결은 뭐 나중에 해도 되니까 그냥 건너뛰고 일단은 동의 안함, 위험을 이해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제대로 인식이 됐어요. 웬만하면은 보안을 위해서 펌웨어 업데이트부터 이쪽에 설정 누른 다음에 조금 내렸어, 펌웨어 업그레이드 누르고 돋보기 누르고, 최신 버전 펌웨어가 있다고 하네요. 업데이트 지금 업그레이드. 오케이, 최신 버전 완료. 업데이트가 끝나서 홈을 눌러보면, 그리고 메뉴에 062 그림 이거를 한번 누르면 포트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목록 보기 이걸 누르면 램포트 5번에 2.5Gbps 메인 컴퓨터 제대로 연결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개인적인 설정이라면 조금 내리면은 이쪽에 LED 켜기 끄기가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꺼놓으면은 공유기에서 나오는 LED가 더 꺼져가지고 밤에도 거슬리지 않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인터넷 웹페이지에 asus router.com이라고 친 다음에 엔터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아 역시 중국 내에서 중국어. 아까 전에 설정해놨던 아이디랑 비밀번호 입력을 하고 로그인. 아무튼 중국어인데 이쪽이 언어 선택이거든요. 이거 누르면 아 한글은 없고 잉글리시. 그래 잉글리시가 어디야. 아 됐다. 네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네요. 이쪽에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가니나스도 뭐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세팅이 있지만 그 자세한 설정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해봤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좋아 그러면은 유선 인터넷 빼고 AX201 이 와이파이 칩셋 연결해보면 와이파이 보면 5기가 신호에 연결이 됐고 확인을 해보면 두근두근 속성 와 160MHz로 진짜 연결이 되니까 링크 속도가 2.4Gbps가 나오네요. 기대된다. 과연 니어바이 쉐어를 사용한다면? 그러면 지금 테스트 컴퓨터는 와이파이로 공유기랑 2.4Gbps로 연결이 된 상태고 메인 컴퓨터는 유선으로 2.5Gbps로 연결이 된 상태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또 보내봐야지. 런! 와... 그냥 200메가 넘는구나. 뭐 무선 연결이 어느 정도 뭐 신호 간섭을 받으니까 그걸 감안한다고 하면은 인텔 와이파이 6 칩셋 AX201 거의 대역폭 다 쓰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와 지난 시간에 속도 측정하는 법 배웠으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고 추가 런. 우와 평균 속도가 1.9Gbps니까 뭐 일단 제가 이 녀석을 샀던 용도 내부망 파일 전송 용도로는 성능 확실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무선이 아니라 다시 유선으로 연결하면은 연결 링크가 1Gbps가 될 거니까 런. 네, 뭐 예상했듯이 1Gbps로 연결 링크가 된 거니까 평균 속도 그냥 949 쭉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대역폭 극한의 테스트로 가봅시다. 테스트 컴퓨터 지금 와이파이 연결 2.4Gbps 연결된 상태에서 니어바이 쉐어로 파일 전송을 메인 컴퓨터로 하면서 동시에 속도 측정까지 하면은 이게 다 되려나? 테스트 컴퓨터에서 동영상 보내고 오케이 지금 오 거의 초당 200메가로 받으면서 지금 대역폭을 뭐 거의 1.9Gbps 쓰고 있죠. 이 상태에서 속도 측정까지 하면은 오 대역폭 거의 2.3, 2.2 정도 쓰면서 속도 저하 거의 없고 업로드까지 와우 500메가 인터넷까지 대역폭 다 견디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네요. 이것이 10만원짜리 2.5기가 공유기? 이렇게 해서 원래 사용하던 에이수스 AX55 공유기에서 AX4200Q 공유기로 교체를 했어요. 예전에 3년 전에 2.5기가 유선이 달려있는 메인보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니 뭐 2.5기가 달려있어봤자 이거를 어디다 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구글에서 갓 프로그램인 니어바이 쉐어를 이렇게 풀어주면서 이걸 사용해가지고 파일 전송을 내부망으로 하다 보니까 아 2.5기가 유선랜을 달아준 이유가 이런 거였구나. 네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든다. 그럼 중복 투자 AX57은 어떡할 겁니까? 이거? 스페어? 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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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구.